올라간다. 영어 올라간다. 실력이 올라간다. 번개콩입니다. 9-3 들어가겠습니다. 자, 미리발은 중세. 자, 기간이란 것은 was a great age. age는 나이가 아니고 여기서는 세기. 자, 위대한 세기였는데 of bridge building에. bridge 다리 건설. 다리 건설에. 자, medieval people 복수 주어죠. 중세 사람들은 built 과거 썼어요. 지었는데 자 수백 개. 자 복수죠. 자 impressive은 인상적인. 자, 인상적인 timber 돌로 된 and stone bridges를. 그래서 1번, 2번 명사 두개 플러스 다시 명사가 명사 다시 수식해 주는 거죠. 명사 두 개가 하나의 명사 격이에요. 여기서는. 자 그러면 timber은 목재. 자, 목재로 되거나 돌로 된 다리를 인상적인 수백 개 다리들을 수백 개 여기에 S 걸었네요. 다리들을 건설했어. 자, sum of which에서 위치가 받아준 건 다리죠. 해석상 몇몇의 다리들은 복수. are still in use 수거예요. 그러면은 사용되다. 자, 오늘날 사용되고 있고. 자, they가 말하는 건 누구예요? 자, they가 말하는 것은 여기서 좀 이상하게 1번이 잘못되어 있네요. 정리 좀 하고 가겠습니다. 예, 자, they가 말하는 것에서는 medieval people이겠죠. 그래서 they. 자, 중세 사람들은 believed, that 접속사로 썼고 믿었어. 자, 다리들이 were pleasing. 자, 기쁜. 자, 기쁘게 하고 있다고. 자, in God's sight에. 그러면 신의 시야에. 신에는 아니고 신이죠. 신의 시야. 시야에. 신의 눈에 그렇게 쉽게. 신의 눈에. 사이트. 자, 왜냐하면은 데이 헬프드에서 데이는 여기서 누구냐면은 브릿지즈예요. 해석 잘해야 돼요. 읍스, 여기죠. 자, 이 다리들이. 자, 헬프 주사역동 썼죠. 목적어. 자, 여행자들이 투 동사원형. 여기 건너는 걸 도와줬기 때문에 위험하고 어려운 places 장소들을. 자, 중세 사람들은 원했어. 그들의 다리들이 목적어. 그다음 to be protected 목적격 보호로 썼죠. 보호되어지기를. 그래서 to 부정사 to 플러스 BPP로 쓴 거. 여기 주의하셔야 됩니다. 문법. 자, by saint는 성인들. 성인이란 말이 느그리들 아니고 여기서 뭐냐면 성자들이에요. 자, 그리고 채팔 예배당. 자, 예배당인데 to bridges patron saint. 자, 그러면 어떤 채팔이냐면 예배당이냐면은 to 누구에게 만들어지니죠. 그러면 다리의 패트론은 후원하는 성자. 자, 다리를 후원하는 성자에 대한 채팔 예배당들도 자, was open. 자, 빌트에 여기죠. 자, 종종 지어졌다. 자, on 위에나 혹은 near bridge 다리 위에. 그러니까 조그만 성당 같은 거를 다리 근처에 만들었단 말이에요. 성인들이 보호해 주려고. 자, unfortunately 삽입절 불행히도. 자, 다리들은 자, were open PP 파괴되어졌다. 자, 그래서 오픈 빈도부 썼었죠, 여기. 자, in order to 혹은 우리가 so as to 붙이면은 to 부정사 부사의 용법이 되죠. 뒤에 동사 원형 걸고. 자, 막기 위하여. 자, enemy를 적이 잘안 되네요. 적을. 자, 수거로 prevent a from이죠. from 전치사 뒤에 ing. 자, 들어오는 것으로부터 막기 위해서 도시에. 이거는 갑자기 그냥 실용적인 목적의 다리에 대해서 나오죠. 우리가 다리가 종교적인 목적과 관련된 게 지금 주제인데. 그래서 4번은 날리면 됩니다. 자, 그다음 building and caring for bridge.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건 자, building 동명사 1번 주어. 자, 그다음 caring for bridge. 자, 그러면 다리를 돌보는 거 2번. 자, 이걸 복수로 취급했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은 어떨 때는 하나로 묶어서 단수 취급하고 어떨 때는 복수로 취급하는데 그거는 필자 마음입니다. 저이 사람이 볼때 다리를 만드는 행위, 그다음 다리를 돌보는 행위 두 개가 각각 개별 요소로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에 월이라는 복수를 쓴 거예요. 만약에 이걸 한 단위로 취급했으면 어디를 썼어도 상관없어요. 문법적으로. 자, 그러면 다시 다리를 짚고 이 다리를 돌본다는 것은 두 개. 자, were considered 수동 고려되었다. 자, 고려되는데 자, an act 행동인데 of religious 하면은 종교적인 이익. 종교적인 이익의 행동으로서. 자, 그래서 이게 주제라고 봐도 뭐 무방할 정도의 문장입니다. 여기서는. 여튼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in fact. 자, as a matter of fact, in fact. 아까 그 빈칸 unfortunately 몇개 나왔어요. 사실상.
사사 죽으라고. 사실 자, the church 교회는 자 그랜트는 부여했다. 자, 부여했는데 특권들 특권 직원들을 부여 특권을 이것도 특자가 들어가니까 이해를 못합니다. 특권들을 부여했다. 자, to 도우주는 일반 주어 사람이에요. 일반 주어. 자, who donated their labor or money for construction of bridges까지 한 사람. 자, 어떤 사람들? 일반 주어 사람 people의 뜻이니까 who로 받았죠. who donate, 기부했던. 자, 그들의 labor, 노동력. 자, 혹은 money, 돈을 for 뭐를 위해서? construction, 건설. 자, 다리의 건설을 위해서 기부했던 사람들에게 특권을 부여했어, 사실. 그래서 중세시대 다리 건설에 관련된 종교적인 활동과 의미라고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다리가 실용적인 목적보다는 자, 다리를 보호하는 종교적인 세인트, 아까 성자와 연결되었거나 혹은 다리 건설에서 이렇게 참여했던 사람에게 특권을 부여해주는 이런 행동까지 서슴치 않은 걸 보면은 굉장히 종교적인 냄새가 강했다. 뭐 예배당도 위에 지었고, 이런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실용적인 목적을 말했던 3번이 답이었죠. 자, 그래서 9-3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